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마추어들이 가장 알고 있어야 할 공이치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실수를 세팅에서부터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저도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좀 접하게 되는데, 막 7번 아이언을 이런 식으로 놓고 친다거나, 드라이버를 가운데다가 놓고 치시는 분들, 뭐 7번 아이언이 너무 왼발에 치우쳐져 있어서 공이 뜨고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히 스윙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, 이런 기본적인 공이치, 세팅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세팅을 정말 간단하고 하지만 자세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7번 아이언은 기준을 딱 잡으면 가운데예요. 그래서 심장 아래에 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아니면 명치 앞에 둔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. 그건 뭐 이제 사람 스타일에 다르기 때문에. 근데 반드시 명치나 내 심장 앞에 둔다고 생각해 주세요. 오늘은 심장이라고 기준을 정할게요. 자, 심장 앞에 둔다고 했을 때, 어깨, 발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서주시면 됩니다. 자, 7번 아이언의 가운데 세팅이 됐어요. 그러면은 7번, 6번, 8번은 비슷하게, 그냥 동일하게 이 위치에다가 두고 치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숏 아이언과 롱 아이언이 남았는데요. 일단 롱 아이언부터 갈게요. 자, 아마추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롱아이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5번, 그 다음에 뭐좀잘 치시는 분들은 뭐 4번, 3번까지 가지고 계시겠지만, 뭐 5번, 4번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고 계실 거고,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5번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, 뭐 유틸리티로 넘어가겠죠, 보통. 자, 얘가 7번이고 얘가 5번이에요. 7번이 내 심장 앞에,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다면, 자, 공이치는 그대로 둘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내 오른발만 살짝만 벌려주세요. 자, 왼발 안 움직일 거고요. 오른발만 살짝만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이치가 왼쪽으로 변경되게 되죠. 근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 히팅 포인트는 반드시 동일하게 가져가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일정한 컨택이 나오고 일정한 샷을 치실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이 컨택, 이 히팅 포인트가 계속 달라지게 된다면은 필드를 나가셨을 때도 세팅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고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히팅 포인트는 내 심장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명치나 내 심장 앞에. 거기서 발만 조금 넓게 서주시면은 공이치는 자연스럽게 가운데보다 왼발 쪽으로 진행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번엔 숏아이언입니다. 뭐 이제 숏아이언이라 그러면 뭐 9번, 뭐 피칭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, 자, 동일하게 얘 7번이에요. 7번부터 세팅을 딱 이렇게 있었으면은, 자, 9번 아이언을 잡고 오른발을 살짝 좁게 서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이치가 가운데보다 약간 우측으로 이동이 되겠죠. 하지만 내 히팅 포인트는 동일하게 심장 앞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발만, 오른발만 이동을 해서 세팅을 잡아주시면은 좀더 간단하지만 정확한 공이치를 선정하시고 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아이언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더 편안하게 되실 거고, 이제 드라이버나 우드를 세팅을 할 때는 뭐 당연히 왼쪽 안쪽이겠죠. 왼쪽 안쪽에다가 두고 치시면 되는데, 이게 약간 공을 우측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자꾸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 주황색 스틱 놓고 연습하는 것처럼 알려드리는 것처럼 스틱이나 아니면 스틱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클럽 하나 이렇게 가운데나 뭐 이렇게 공이치에 있는 데다가 두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좀더 내가
공위치를 잡는,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고 올바른 공위치를 선정하시고 치실 수 있을 겁니다. 드라이버 우드, 뭐 유틸리티는 왼발 안쪽에서 살짝씩 왼쪽에서 왼발을 조금만 벌려주면은 이제 우드로 진행이 되겠죠. 여기서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은 유틸리티로 진행이 되니까 아이언은 오른발로 선택을 해주시고 롱아이언일 때는 오른발을 살짝 벌려주시고 숏아이언일 때는 오른발을 살짝 안쪽으로 조금 좋게 서주시고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왼발 안쪽에다가 딱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우드로 바꾸게 되면은 왼발을 살짝 조금 더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드라이버는 왼발 안쪽 우드 같은 경우는 뭐 왼발보다 살짝 안쪽 뭐 그냥 드라이버랑 거의 동일하게 치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요런 식으로 세팅을 조절을 해주시면은 좀 더 깔끔한 컨택과 이제 정확한 그 아이언의 탄도 그런 거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.